이번에는 아케인 위버 불지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기가 원래는 비전 마법이 나가는 건데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무기를 바꿨어요. 화염으로 무기를 바꿔서 이제 이펙트가 조금 달라요. 데미지가 더 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일단 끈질김 먹어주고. 이거 잡는데 한세월 걸리겠는데? 다음 방어마 다중시전 전설 나왔죠? 지금 거의 먹는 경제가 아니라 액티브 스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방어막 끌어드니까 이러면은 44 피해를 흡수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30인데 기본. 다음은 소용돌이 하나 먹어줄게요. 이제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 마법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둘 다 너무 비슷해요. 뭔가 크게 이펙트가 없어서 한번 돌려주고 자력 하나 먹어줄게요. 그 다음 불기둥. 공격 속도를 먼저 먹어주고. 타격 먹어주고. 이제 비전 방어막이 이제 피해를 흡수를 하는데 이거의 쿨타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 이제 반 무적 정도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돌려주고 비전 원반 부메랑 같은 거죠. 불기도 먹어주고 끈질김 돌려줄게요. 파이어 스킬 이거 먹어줄게. 패스하고 자력으로 얼음 수용돌이 빼고 비전 파워로 갈게요. 피해량 증가.
움직임. 풀타임이 20초죠? 이거를 한 15초까지는 꼭 줄여야 돼. 패스해주고. 버프 효력 45%. 이거 먹으면, 와. 쉴드가 57까지 생기네요? 불기둥. 풀타임 감소. 아, 이거는 먹어야지. 아케인 스파크는 필요해서, 원반을 빼고, 이걸 쓸게요. 치명 탈력. 하고 범위계수 넣어주고 피해량 증가. 치명타 이거 먹어야지. 전설은 무조건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게 한 번에 겹쳐서. 끈질기. 이제 풀타임 18초네요. 피해량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이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불기둥이 그냥 센 거야. 보스 잡을 때는 너무 무력해진다고 해야 되나? 방어를 올려줄게. 이제 가끔 스킬 중에 이제 방어구 파워랑 바퀴 파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 먹어주고. 이제 둘이 효과가 다르거든요. 방어구 파워는 이제 피해 감소예요. 피해 감소고. 바퀴 파워는 이제 공격을 막을 확률이에요. 그런 차이가. 그러면은 쿨타임이 15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딱 좋은 상태야. 불기도 와 피해량 증가 좋은 피해를 먹었네. 치명타율 비전 방어막이 쿨이 짧아져서 계속 켜있기는 해요. 잠깐만요. 일단은 남겨주고 공유효과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72까지는 막아줄 수 있으니까 이제 보스 잡을 때 한 방 큰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동상 죽기 힘들죠. 피해량 초과. 뭐가 이렇게 맞아도 피가 안 되죠. 그냥 먹어주고 다중 시작이 되니까 90%. 그냥 다이렉트로 맞아도 될 것 같은데 39 달았더라고요. 파워나 체력을 조금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두 대 맞으면 이제 피 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니면 기존 방어만 레이드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떠줘야 되는 얘기니까. 다음은 피해량 먹어줄게요. 이것도는 아까 좀 먹어놔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질주도 3개고 하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보스 나왔어요. 이거는 방어력 먹어줄게. 그래도 하나쯤은 찍어도 돼. 잡아주고. 아, 좋다. 스킬 지속 시간 45% 증가. 이러면 21.8초 지속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0마리 또 남았어요. 마지막 보스. 다음은 불길. 이 기본 공격이 자동으로 때리니까 그게 좀 편하긴 해요.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좀 늦게 기술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겟팀이라서 편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불빛 좀 너무 시원하다. 스킬 시전 빈도. 그러면은
풀타임 1.3초만 줄이면 이제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전에 계속 추가할 것 같아요. 나양 먹어줄게. 기회랑 3%라도 챙기네. 오케이. 이 무한은 나중에 도전할게요. 클리어.